포스코 집단 역학조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재청문회를 통해 포스코 노동자들의 특정암 발병률이 일반 직장인보다 높다는 것을 밝혀내고 즉각적인 포스코 직업성 암 전수조사와 역학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그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포스코 제철소에서 일한 노동자 9명이 집단 또는 개별적으로 산재를 신청 중이며 이 중 폐암, 폐섬유증, 악성 중피종에 걸린 노동자 3명은 산재 승인, 나머지 조사 중이라며 올해부터 3년간 포스코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환영합니다. 집단 역학조사는 과거 반도체 제조 공정이나 타이어 제조 공정을 대상으로 실시된 적은 있었지만 포스코와 같은 철강 제조업 대상은 처음입니다. 이번 역학조사에서는 무엇보다 포스코 공장의 유해 요인과 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스코는 지난 7년간 12,683번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눈 가리고 아웅식 셀프조사만 내어놓았습니다. 포스코를 시작으로